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자가 우리말 할 때의 아나운서 차진욱입니다. 지난 사자가 우리말 할 때에서는 실생활에서 잘못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아보고 바로잡았습니다. 오늘 사자가 우리말 할 때에서는 아름다운 수누리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자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자료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노는 게 제일 좋아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예쁜 수누리말이 숨겨져 있는데요. 어떤 단어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수누리말은 바로 뽀로로입니다. 뽀로로는 종종걸음으로 제게 움직이는 모양을 일컫는 수누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과 동시에 캐릭터의 특징을 잘 잡아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자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학생들도 부모와 교사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부모들도 어엿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년의 날 하니까 너무 좋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이번 자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누리말은 어엿하다입니다. 행동이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의미의 어엿하다는 부모님들도 어엿한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애정어린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나 아이는 어느새 커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와 같은 문장에서 쓰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이 글은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 절실한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미리 돈을 내고 가는 미리네 운동에 참여한 가게에 붙어있는 글입니다. 2013년 경남 산청의 한 커피숍에서 시작된 이 운동에 참여한 업체는 520여 곳에 달합니다. 미리네는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이기도 하죠. 작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를 이루듯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세상을 반짝이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인 미리네 외에도 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애심이라는 뜻의 띠앗이나 생각이나 뜻이 크고 넓음을 일컫는 웅숭깊다,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매우 깨끗하고 훤칠하다라는 뜻의 끌밋하다가 있습니다. 온갖 인간의 생활에 역사적 전통이 있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글 파괴를 막고 잘못된 표현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자가 우리말 할 때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가 우리말 할 때의 아나운서 차진욱이었습니다.